안녕하세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민선 7기 평택시를 상대로 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들어간 건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광미연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평택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담당 부서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원들은 1일차인 12일에는 에어 프로덕츠 코리아, 배다리 생태공원, 배다리 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2일차에는 시청 신청사 부지, 에코센터, 석정 근린공원 부지를, 3일차에는 서부 복지타운, 안중도서관, 안중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환경문제와 복지 현안을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관심이 갖춰졌던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에어덕스 코리아, APK, 그 가스회사예요. 가스회사인데 시민분들이 이제 겨울철이라든가 날씨가 흐릴 때 연기가 나는데 검은색깔 연기가 나고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너무나 불안하다, 무섭다. 그리고 이미 몇 년 전에 걸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반대의 운동까지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 재해란 순간으로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한 세 번 정도는 다녀왔던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또 많은 민원으로 이번에 이제 첫날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 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수질 오염이 지금 배달공원 쪽에 많이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 수질공원 수질도 잘 보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분수대도 몇 개를 더 설치해서 시민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도서관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평택시에서는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게 많고 그래서 책이든지 수시로 갈아서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그 도서관의 책도 보완하고 지금 모든 정책에 저는 그 정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잘 이행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정해야 될 그런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현장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의 어떤 현장 활동은 상당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평택 시민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 지쳐 있는 평택 시민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편안해질 수 있게 저희가 226회 임시회를 통해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 활동 속에서 시민분들의 불편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우리 시민들의 코로나 이후 그리고 위드 코로나 때 더욱더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감사와 지적,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는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해봅니다. 더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는 세심함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